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제 털 상태가 다이도 하얀 물질 확 튀기는 느낌이다. 한 시간 동안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네. 갑자기 똥을 딱 출발. 이게 우리 직장. 오, 좋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우리 인터뷰했던 우리 분들이신데 오늘 또 제가 슈가링 왁싱이라고 해서 제가 또 털이 좀 많아요. 또 이쁘게 좀 여러분들 왁싱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그 왁서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좀 고충이 있다고 좀 저는 들었고. 안녕하세요, 루미오 슈가링 대표 이설아입니다. 네. 왁싱은 네. 왁스를 이용해서 털을 네. 뽑는 거고 네. 슈가링은 성착을 이용해서 모를 제모하는 걸 슈가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마케팅 대표님이시죠? 네, 그 마케팅 대표이고 루미오 슈가링 원장이고요. 네. 저는 이제 슈가링도 하고 발각트 제거, 패드플래닝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철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없애고 프레쉬하게 활동을 하시는 최대의 최적화된 공간 바로 여기 루미오 슈가링이고요. 오늘 현수 씨의 다리 털을 깨끗하게 제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왁싱 토크 한번 네, 진행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출발! 좋습니다. 이렇게 슈가는 예. 설탕, 레몬즙, 물, 그리고 아카시아, 고나무, 검 이렇게가 주 성분이에요. 우리가 예. 먹을 수 있는 성분인데 얘가 모공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공을 예. 잡고 나오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왁싱은 보통 얘를 거꾸로 이렇게 뜨면 털이 이렇게 반대로 있기 때문에 예. 털이 끊길 확률도 높고 예. 이 모공이 꺾이면서 끊길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예. 피부 자체도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슈가링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거꾸로 발라요. 거꾸로 발라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머머머머. 이렇게 모근까지 어머 나의 잡티 이렇게 다 뽑히는 이런 시술이에요.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 혹시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이제 비밀로 예.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막 뭐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면도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막 제가 받아도 괜찮을까요? 슈가링은 어떤 건가요? 하면서 요점은 제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제 털 상태를 아, 진짜 많아. 자기 사진 그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예. 그 중요한 부위의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상담 연락이 오시는 거죠. 혹시 그때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였나요? 그분은 문자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 흥분이 되어 있으셨겠죠. 아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난 상태로 보내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나는 화가 났을 때 이 정도 자신감이다. 그렇죠. 웬만한 이태원에서 흑인이 어깨를 부딪혀도 나는 흔들지 않는다. 뭐 요정도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담할 때 아예 받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그때 답장으로 에게 이런 건 모르시지 않나.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반응을? 네, 그렇죠. 아. 너무 즐기시는 분들 있죠. 아. 며칠 전에는 전화 상담이 막 왔어요. 예. 근데 전화를 자꾸 안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예. 막 문자로 막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이제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뭐 이름이 제 아는 지인과 닮았네 뭐 똑같으시네요 이러면서 아 이름이 똑같다고요? 막 이러시면서 야. 되게 막 고전적인 막 전여친과 이름이 똑같다고 이러시면서 원래 대부분 전여친과 되게 닮았다 하지 않나 근데 얼굴이 똑같다는 얼굴을 못 봤잖아요 아.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신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심야에 전화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 이게 되게 웃긴 저거네. 막 진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막 약간 바바리맨의 약간 이 붙은 버전 있잖아요. 누군가 노출 이렇게 누군가 봐도 관음증 누가 봐줬으면 그렇죠. 좋겠는 거죠. 그렇죠. 사진 막 미친 듯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저기 저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 보면 큰 빌딩에 네. 옥상에 저기 전광판으로 광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통 한 2천만 원 주고 본인 중력부에 올려놓으면 아니 다 볼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 그러면. 명이서 모아가지고 30초 광고로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라이드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는 삐리리씨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이거죠. 제가 하다가 흥분이 돼서 혹시 사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받다가 사정을 하면 어떡하죠?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차라리. 그 사정하시는 그 사정까지는 제가 봐드릴 수 없습니다. 오, 라인 좋았어. 그렇죠. 오, 라인. 그 사정은 못 봐드려요, 그렇게. 진짜로 실제로 와서 사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잠시만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네. 이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중요 부위에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잘 예. 보세요. 예. 진짜 이건 정말 싫어요. 제가 진짜 슈가링을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싫었는데 예. 되게 어린 분이 오셨어요. 예. 네, 잔뜩 긴장이 된 상태에서 아. 식구 나오셨을 때부터 잔뜩 긴장과 고조의 상태로 시작을 하셨어요. 아, 처음부터? 예.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긴장이 됐다가 조금 동행을 보내셔서 잠깐 컴다운 됐다가 예. 또 긴장했다 이 상태로 오고 가셨는데 아. 제가 이제 저는 학문을 할 때 고양이 자세를 하거든요. 예. 고양이를 딱 했는데 예. 갑자기 예. 베개 사이로 하얀 물질이 팍 튀기는 느낌이 딱 들어서 뭔가 이렇게 탁 그 느낌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봐. 지금 저를 지금 걔랑 동급으로 보시던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첫 경험이죠 저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서로 뭐 첫 경험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양이랑 빡 해서 이제 여기서 딱 싸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고기 부위를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내리고 이제 베개 예. 커버를 널어서 이렇게 닦아내리고 예. 마무리 해드렸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교육을 할 때 보면은 되게 모델분들이 다 좋으세요. 좋으신데 그렇죠. 조금 이런 거를 가독가다 즐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사람이 시선을 즐긴다 보니까 아. 볼 때부터 굉장히 막 부풀어 오르세요. 근데 제 수강생 분 중에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미모에 너무 예쁘신 예. 여자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 수강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세 번을 발사하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일 하시고 진짜로? 이 부위를 놔두고 이렇게 부들겨서 쳐달라고. 중요한 우리 부분에 충격을 좀 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정이 되려면 느낌이. 그쵸.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발사가 됐다고요? 아니 이제 조금씩 건드려지긴 하죠. 근데 아 그러니까 툭툭 이제 여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쵸, 건드리니까 그쵸, 털을 뽑아야 되니까 털 있는 부분을 아, 이제 아, 근데 아, 이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는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그래서 톡톡하고 선생님 할 때 선생님 괜찮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델님 많이 긴장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또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아시죠? 약간 미세한 진동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 치지 마세요 예. 순간 저 발사되면 큰일 납니다 방송 뭐 나버리고 끝나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여기 딱 이렇게 주문을 잡으면서 예. 적당히 하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어떤 분은 막 하다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 저 어떻게 선생님,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저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 막 이래요. 모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분은 오히려 좀 정직하시다, 그래도. 하지만 그게 정직일까요? 아니면.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말없이 분출된 것보다는. 아니, 차라리 말없이 분출된, 말없이 그냥 말없이 닦아드려요, 제가. 그 시선을 느끼려고 하신 거예요. 아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게 되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좀 약간 관심 갖고 싶으면 털 사이로 뭐 리본을 묶는다던가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토플리스로 좀 귀엽게 아니 깍꿍 이런 것도 할까요? 깍꿍도 괜찮고 여기다가 한자로 뭐 외산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런 거 좋잖아요 느낌이 큰대자 이런 것도 할까요? 큰대자 알았어 큰대자 괜찮고 네, 남성 전용 수박들이 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잘생긴 남자 왁서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예.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생긴 분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본인을 가꿀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남자분을 좋아하시는 손님이 오셨나봐요. 계시겠죠. 네, 오셨나봐요. 네. 너무 잘생겼으니까 네. 고양이 자세를 하셨는데 네. 거기가 이렇게 살짝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남자의 저 전립선을 살짝 이렇게 건드려졌나봐요. 살짝. 네. 네.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갑자기 똥을 딱 따셨대요. 그래가지고 예.